대한항공 리프트 공격수 정지석입니다. 대한항공 센터 진주입니다. 알렉스가 워낙 착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뭐 배구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게 항상 가끔씩 장난치고 잘 챙겨주는 친구고요. 시합장 들어가면 형님 저러 챙겨주고 네, 운동할 때도 가끔씩 알렉스도 부르고 렉스아도 부르고 지휘아도 부르고 진지휘도 부르고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형 수업 때 좀 많이 배우고요. 친구들이랑 얘기 그런 거 들으면서 6년 동안 그 조금씩 배웠다 보면 많이 어려운 말 안 하면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서 되게 사기캐 아닌가요? 그냥. 고래 싸움이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거. 이런 거 처음 배웠는데, 고래가 엄청 큰 고래, 그 고래지. 맞지? 어, 맞아, 어, 그 고래, 고래. 그래. 그 고래 싸움 하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 건가? 싸움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몰라, 이거지. 어라, 계단으로 배치기. 아! 좀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도전을 하는 건가요? 평소 좀 이런 거 좀 써줘. 후담으로 얘기해 줄게 이제. 전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편한 분위기로 잘 가져가 주셨다면 지금 감독님께서는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다 같이 팀이 움직이고 뛰고 3블록 참여해가지고 높이적인 시스템 뭐 이런 걸 원하셔서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배구를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저희 락커룸에서 그때 막 알려준. 그래도 개막전이 선발로 들어갔으니까 긴장도 하지만 그래도 좀 신나게 했어요. 1승 7패더라고요, 개막전. 우리 카드 하기 전까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저희도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인데 개막전 승률이 좀 처참하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쉽게 우승을 놓쳐서 우승팀이 어쨌든 우리 카드니까 되게 잡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고. 대한항공 센터 한 선수의 서브로 2020-2021 시즌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블록킹으로 출발합니다. 개막전 첫 득점이 뭐네? 아, 맞아. 나 심지어 이번 시즌 첫 득점 나의 첫 득점. 잡고 긴장이 좀 풀렸어? 아, 좀 진짜 좀 달라. 바로 잡고 바로 하고 준비하는 우리 카드 반격입니다. 알렉스 준비 때립니다. 오은열 언더토스로 올라갑니다. 뜹니다. 아, 수비됐어요. 랠리 깁니다. 다시 한번 반격 기회 알렉스 페레이라. 지석이 수비 쩔었어. 역시 지석이지 이거. 이것도 맞습니다. 엄청난 수비가 걱정 안 해. 박영복 갑니다. 어택커브 됐고요. 쟤네도 디펜스가 좋은 팀이니까 좀 힘들지. 저런 팀들이 진짜 집중력에 딱 갈리니까. 역시 지성이 수비 두 개에서 살아있네. 8-5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커버 됐고요. 백토스로 백시로 갑니다. 안쪽! 경북형을 잘 막으니까 경기하기가 좀 쉬워. 안 풀어. 이거 안 돼도. 어, 맞아. 지금 네, 아마 첫 득점 내서 너무 신나서 가벼운 것 같아요.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알렉스! 드디어 이번 시즌 예. 첫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역시 알렉스 선수는 내가 진짜 프로에서 시합하면서 알렉스 서브가 진짜 엄청 항상 너네 말만 하고 있잖아. 진짜 들어와서 딱 이거 바로 포인트네. 뒤로 다 퍼버. 일단 선수 형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터니까 근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희가 리시브를 좀 잘해줘서 덜 뛰어다니기만 하신다면 지금 기량 조금 유지할 거고 연습하면서 말 많이 해가지고 맞춰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좋은 공격 보여주고 싶어요. 자, 속공입니다. 진지휘. 대한항공의 저도 모르게 한 단계 더 자신감도 좀 생기고 기분은 좀 좋고 그랬었어요.
계속 주문 줄 거예요. 블록해! 잡았어요. 박승성. 2득점이야 거의. 0.3. 0.7의 승부예요. 서브입니다. 중앙 우위 공격 정지석. 역시 광화가 파이프 잘 써. 누가 끝낼까요? 한 선수의 선택 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1세트 대한항공. 포인트 내면 항상 엄청 신나게 거의 춤추고 싶은데 근데 좀 참았어요. 그런데 알렉스가 선수 그 코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다시. 제가 옛날에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알렉스 서브가 제일 까다롭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자리를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블록킹! 알렉스가 막힙니다. 하나 잡다 보니까 이제 또 막습니다. 또 막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데? 그거에서 거목합 때부터 이거 하자. 세레머니를 하고 싶은데 진지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올라갑니다. 아 걸렸어. 백어택. 아 완전히 자, 걸렸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네 이게. 딱 승호가 줄 것 같았어.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알렉스한테 아무나 줄 것 같았어. 기다리고 따로 왔단 말이에요. 센터에게 그냥 줬다가는 뭐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블록킹. 아 나갔어요. 아, 너 이거 맞은 거 봤어? 어 난 몰랐어 나 진짜. 아. 너 내가 말하면은 아 그냥 넘어가. 자, 뭐 걸리긴 걸렸는데 과연 이 떨어지는 볼이 맞고 나갔는지. 이 각이 아, 분명히 이거 맞았는데. 맞아. 그럼 블록킹하고. 아, 내가 우기면서 경복이 형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이거 못 잡았으면 기록도 없었다. 좋아요. 네. 또 막힙니다. 또 막힙니다. 역전에 이어서 또다시 블록킹 득점. 아, 이 세트는 뭐 정지석의 블록킹 세트입니다. 여섯 개야 그때? 약간 인증하는 거지. 여섯 개 다 맞다. 역전에 성공한 대한항공 올라갑니다. 아, 또 정지석! 또 정지석! 세트포인트! 내가 봐도 신기해. 자, 세트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다시 블록킹으로 세트를 끝냅니다. 이번에도 정지석! 정지석! 솔직히 2세트까지만 해도 최다 블록킹, 그리고 뭐 한 세트 최다 블록킹 이런 거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신석이 형이 말해주더라고요. 11개만 잡자고. 하나씩 되니까 아,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올라갑니다. 블록킹! 아홉 개째 정지석! 이거 시합 때 시합 20분 전에 내가 직접 머리 자른 거거든. 어 진짜? 어 강의도 화장실에서. 앞으로 경기할 때마다 머리 잘라야 되나? 낮은 브로커, 비교적 낮은 브로커 세타 앞에서 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블록킹! 10개! 10개째입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 당연히 팀 승리가 우선인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너 일부러 최고 기록 세우려고 5세트 갔지.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카드 세포인트입니다. 리시브 된다면 누가 공격? 백어택! 알렉스가 됐어요. 끝냈습니다. 어? 5세트로 갑니다. 무조건 저 모든 걸 걸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다 다시. 지금 이 두 선수를 동시에 잡는 것은 이상욱 선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예, 사회를. 정지석 선수에게 사회 본 게 처음이었대요. 정지석 선수가 아. 맨 처음에 진천 선수촌에서 장난으로 내가 사회 볼게 이랬는데 얘가 그래 이러고 저도 그냥 흘러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지 한 달 전에 야 준비됐지? 줄에 없는 간단한 사회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키가 커가지고 앞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사진 찍히는 거 보면. 네, 나중에도 상욱이가 제 결혼식 사회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5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 정지석! 29도. 호건이가 낮으니까. 손. 못 먹어도 고. 일단 때리자.
알렉스 블루카! 아, 잡았어요! 야, 알렉스가 알렉스. 아, 구 알렉스. 지성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자. 어. 알렉스를 잡았습니다. 왜, 내 쪽은 안 줄 것 같았어. 어. 맞아. 약간. 느낌 담았지. 아, 맞아, 맞아. 잘했어. 구 알렉스가 현 알렉스 담았다. 솔직히 이제 5세트까지 갔으니 기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기자. 이 생각했는데 팀이 이기는 게 먼저지만 욕심 좀 못해서 제 개인 기록 한번 세우자. 5세트까지 갔는데 억울하게. 또 막힙니다. 정지석인가요? 11개입니다. 타이. V리그 개인 최다, 한 블록, 경기 최다 블록킹 득점과 타이를 이룹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선수가 됐나요? 네. 지금도 블록킹이 좀 늦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직선을 막아버렸는데 경복이 형도 당황해가지고 때려준 것 같아요. 네, 팀 한 경기 최다 블록킹 득점이 24득점이 최다예요. 네, 예. 자 이것도 타이예요. 타이예요. 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갔어. 올라가면서 비에나. 아, 넘겼어요. 대단합니다. 다시. 여기서. 맨날 이렇게 하고 싶다. 저기서. 자, 수비됐고요. 다시 한번 정지석. 오늘 정지석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옛날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진짜. 말을 했는데 아마 정지석에 대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네. 나경범 블록킹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조진지. 네. 역대 한 경기. 너 11개 잡았으니까. 블록킹 득점 기록을 세우는 대한항공. 25개. 완전 영광이죠. 이 준 팀에서 이게 시작이고 끝이도 제가 포인트 내서. 만약에 기록을 세웠는데 졌으면은 좀 기분이 그랬을 텐데 이겨서 다행이고 재밌게 웃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일 좋았던 게 개막전 승률이 제가 되게 좀 신경 썼는데 승리해가지고 진짜 몇 배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브? 최다 서브? 물론 그로저 시몬이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세웠던 최다 서브 기록을 다시 좀 깨보고 싶어요. 저도 인생 경기요. 그때 처음 들어왔으니까. 인생 경기라는 단어더라. 나 인생. 10점 만점은 7점, 8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7점부터 해서 나중에 10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이제 시작이라 지금 일단 출발이 좋긴 한데 방심하지 말고 쭉 이대로 가서 선수들이 훈련한 만큼 원하던 결과 꼭 얻어냈으면 좋겠고 팬 여러분들 몸 건강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 코로나 끝났으면 저희랑 같이 코트장에 동아 우승 그때 셀러브레이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케이. 파이팅.